그때 음악다방은 아직 됐습니다. 갈 곳 없는 청춘들의 해방구였죠. 그 시절처럼 다방에서 커피 한 잔 후루룩 마셔봅니다. 잘가 안 보여? 그럼. 울마 내 앞에서 니들 춤 얘기하지만 나 춤선생 가르치는 사람이야. 이거 왜 이래? 아직은 탭댄스 배우잖아. 60년 전 이야기를 엊그제 1인 양 말해도 웃음나는 추억들. 우리 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바쳤나니 지켜 이 바다 오래 적국까지 아, 이제 여기 와서 차 마시러 앉으시니까 새로 생각이 난다. 무량하고. 친구들은 그때 남보은이 스타가 될 것을 예감했다고 합니다. 물심양면 뒤에서 도움도 많이 줬죠. 상이 없어가지고 얘 옷 빌려 입고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때 세타 그건 나 아주 영원히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 했는데 야 그거 도로 가져와라 도로 갖다 준 거 아니야 옷이라도 한번 맞춰주면 어때 얘는 여유가 있었잖아 그때 그 어디 가면은 없어져 혼자 그 보면은 노인네들 틈에 끼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베베이 못하고 있어 그 옷 술 잰 거 찾아오고 그랬다고 우리가 흐르는 세월 어찌 맞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낭만 청춘들이십니다. 술과 벗은 오래될수록 제맛이라 했지요. 헤어짐이 아쉬워 그 옛날 거닐던 을지로 골목길을 걸어봅니다. 제림나사 양복점. 제림나사. 가만히 가서 있었는데. 아, 그건 저쪽이지. 저쪽이냐? 어, 이쪽 아니냐? 나 여기 와서 출연도 했어 여기서. 배 없어졌네. 없어졌지. 여기 가방에 여기 온천이 나오던 거지. 아니 수원집이 여기 있었잖아 수원집. 수원집 있어. 설탕집 여기. 여기지. 이쪽이지 맞지? 그만 맞아. 근데 왜 마인 다방이 마인 다방이? 아, 난 헷갈려 지금 아직도 헷갈려. 이쪽 맞다. 마인 다방은 남보은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모창을 연습하던 장소였습니다. 아이고, 커피에다가 계란 하나씩 이어주는 거. 커피에 계란을 타 먹는다고요? 계란. 아침에 먼저 커피에다 계란 타줘. 그 먹고 나면 꼭 엽차가 나와. 우리들 나발이는 이 뒤에 영서 성동 다방. 성동 다방이야. 맞아 맞아. 옛날에 가방에서는 음악 다방이에요? 음악 다방 아니고 집합소 그냥 차 마시고 그때 폼 잡고 다방에 아리따던 마담들 수원집 이모 그리고 음악 다방에 흐르던 불멸의 팝송들까지 그 시절이 있어 참